안녕하십니까. 장마철에 압록강에 떠내려오는 시신들. 이런 내용이 좀 이야기를 좀할 건데요.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예,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희 고향은 압록강이 있는 양강도 해산시였습니다. 제가 탈북하기 전에 여름철에 고향에서 먹기관 사실인데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압록강에 이제 많은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압록강이 엄청 이제 물이 붓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예,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에 이제 나가다가도 압록강에는 그때는 헤엄치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밀수도 하지 못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압록강 뚝이 있거든요. 하루는 지나가는데 그뚝 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서 있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게 왜 무슨 일 때문에 있나 해가지고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이제 내려오다가 압록강 그 옆에 있는 그런 이제 잡가목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신들이 걸려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마다 그 시신들을 사람들이 이제 수거하는 거예요. 근데 수거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수거하면서 자기의 가족이 아니냐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행불자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행불자 중에는 한국에 온 가족들도 많죠. 예, 그날 봤을 때 거의 한 7명의 시신이 1시간 만에 이제 수거가 됐는데 다 어른들이었죠. 어른들이었고, 예, 일부 이제 여성분들이 6명이고, 예, 남성분이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신들이 이제 보면 옷을 입은 상태도 있지만은 옷 입지 않은 상태가 있고요. 또 그리고 시신이 다 변사체가 돼가지고 추운 봄철에 옷을 꽁꽁 껴입었다가, 예, 북쪽은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껴입었다가 어떻게 탈북을 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사망했는데, 내려오다가 이제 아마 어디 이제 나무들에 걸렸다가 이렇게 장마철이 되게 되면 물이 불면서 이렇게 또 내려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막 모였었는데요. 그때 또 강경이 또 이상한 강경도 있었습니다. 아, 그 모인 사람들 속에는 한 여자분을 붙잡고 자기 딸이라고 이제 우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기 딸이 이름을 부르면서 했고요. 보훈원들이 또 와서 확인합니다. 진짜 그 어머니 딸이 맞냐 확인하는데요. 근데 확인하는 과정에 이야기 되는 소리가 이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기의 딸이 아닌 다른 시신을 가지고 지금 자기 딸이라고 지금 고집을 쓴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자기 딸이라고 했지만은 보훈원들이 그때 한 이야기는 당신의 딸은 틀이를 하지 않았었냐.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보니까 틀이한 상태는 아니다. 판명한 데 가면 좀썩 후회일인데요. 그 어머니의 딸은 이미 전에 중국에 갔다가 또 중국에 있는 남편과 살다가 이미 한국에 온 탈북자 분이었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는 가짜로 딸이 죽은 거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좀 쇼를 했던 건데요. 그 예리한 보현한테 그게 그대로 들켜가지고 결국 그게 성사 안 됐습니다. 만약 이제 그런 경우에 일부 사람들은 보현한테 뭔가 이제 뇌물을 찔러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자처럼 남의 변사체가 된 시신을 자기 딸로 둔갑해가지고 봉분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미 전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자기의 자녀, 딸이나 아들, 이런 경우에 이들을 마치나 임전에 죽은 거로 신고가 돼가지고 가족 측에는 아무런 이제 피해도 받지 않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이미 전에 보인하고 짜고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대로 문제가 안될 때가 많은데요. 만약 저처럼 이렇게 탈북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3만 4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있는데요. 이 탈북자들의 가족들은 다 이제 북한 말로 말하면 성문 토대가 나쁜 가족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탈북자가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형제들이나 조카나 가까운 친척들은 승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동당에 입당을 해야 북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노동당에 입당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시신을 가지고 마치나 자기의 자녀의 시신처럼 이렇게 뇌물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렇게 북한에서는 장마철이면 너무도 많은 시신들이 또 내려온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이제 시신이 또 내려오다가 우리 쪽에 걸리면 또 문제가 아닌데 중국 쪽으로도 이제 또 내려가다가 그쪽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보니까 중국 그 압록강 폭 자체가 우리 저 고향에서 보면 폭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100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보이는데 그 이제 떠내려오던 그 시신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걸리게 되면 그걸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북에서 탈북하다가 죽은 시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무 같은 걸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물에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막 욕을 해도 걔들은 그걸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 북한은 지옥 같은 세상. 북쪽으로도 철조망, 또 남쪽 휴전선로도 철조망, 그리고 바닷가에도 철조망 올라가지고 하나의 큰 감옥 속에서 살면서 탈북하려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결국 강을 넘다가 죽게 되면 장마철에 시신들이 떠내려오던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또 이렇게 장마철 되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참 같은 민족으로 한반도에서 같이 태어났어도 이렇게 남과 북이라는 이유로 북한에서는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러한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또 얼마나 많은 북한의 여성들과 또 그리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장마철에 죽음을 당할지 마음이 아픈 심정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